올해 대기업 노사협상에서 정년 연장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 요구안에 정년 연장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오는 2033년 65세로 연장되는 것에 맞춰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로 4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등 HD현대 조선 3사 노조도 단체교섭 공동요구안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에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까지 없애라는 요구도 내놓았습니다. 59세, 60세에서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런 임금 피크제를 없애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임단협 개정안에 넣게 된 것입니다.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에 기업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인사 담당자 가운데 74.9%가 중고령 인력을 관리함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인건비 부담을 꼽았으며 중고령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임금 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편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년 연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장년층과 청년층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신규 채용이 줄어들게 돼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뺏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그 대기업의 현장직에 그 채용 공고가 떴을 때 많은 젊은 그 청년 세대들이 지원을 입사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무리한 정년 연장은 이 세대 간의 일자리 갈등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부추겨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년 인구 이동의 가장 큰 원인이 일자리인 만큼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노조들이 요구하는 그 정년 연장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은 올바른 방향이겠지만은 지금 젊은이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박탈한다면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 문제가 올해 대기업 노사협상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노사 마찰은 물론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경제신문 ETV 뉴스였습니다.